지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경기도 양주시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을 가득 메운 사회복지인들. 지난 6일 양주시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취약계층이 있는지를 한번 다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에게 오늘 그 공로를 축하하면서 시상을 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회복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한 사회복지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아마 강조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모든 분들이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양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라 기대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양주의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복지 양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와 협회는 감사패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한 많은 상으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회복지 현장의 따뜻한 소식을 사진으로 남겨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해 현장을 향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그곳엔 행복한 사회복지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인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임실군 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임실군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6일 임실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신민 임실군수와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및 유공자 등 약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 현장의 일들은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와 수고의 결과는 임실이 사람이 좋은 곳, 또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리 선언 낭독을 시작으로 임실 군수와 군의장, 전라북도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의 유공자 표창으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힘쓰며 사회복지 향상에 헌신한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상급 종사자들에게 국민 체육 개선과 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적극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인 만큼 언제나 이곳을 생각했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내 옆에 사랑하는 동료들과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임실군 사회복지대회를 통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으로 이어져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